안녕하세요, 웨이팅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가고일 챌린지 퀘스트에서 신규 영웅으로 나온 사성 칼레. 이 사성 칼레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영웅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엠블 속성은 마술사 클래스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고일 패밀리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한 명, 두 명, 세 명일 때마다 차등이 좀 있고요. 한 명일 때는 독피해, 두 번째는 두 명일 때 독, 그리고 화상 피해, 세 명일 때는 독, 화상, 물, 속성 피해에 면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트들의 면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벤트 영웅 보너스는 가고일 챌린지 퀘스트를 할 때 가고일 패밀리 영웅들을 사용을 한다면 이제 공스탯이 20%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스탯도 들여다보면은 지금 풀앰블이 들어가 있고 한돌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성치고는 굉장히 좋죠. 공스탯도 700이 넘고 방어가 800이 넘고 체력 1547,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스킬 내용이 정말 사기급인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만화 속도는 일단 보통이고, 첫 번째, 모든 적에게 135%의 피해를 준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옵션이죠. 조건. 쓰러진 아군이 없으면 모든 적에게 270%의 피해를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쓰러진 모든 아군의 특수 스킬을 시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러진 아군이 없었을 때 모든 적에게 270%의 피해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첫 번째 스킬 내용하고 합산이 돼서 약 400%가 넘는 광역들이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고, 굉장히 이 스킬 내용만 봤을 때는 각각 스킬이 추가 타로 두 방이 나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쓰러진 아군이 전부 없을 때, 하나도 죽지 않았을 때, 첫 번째로 1스킬 내용이 나가고 두 번째가 추가 타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게 한 번만 나가는데 135%, 270%가 합쳐져서 400%가 넘는 딜이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리고 제일 골 때리는 스킬 내용이죠. 조건이 쓰러진 모든 아군의 특수 스킬을 시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칼레를 제외한 모든 아군 영웅들이 먼저 죽었을 경우 칼레가 스킬을 쓰면 그 쓰러진 모든 아군의 특수 스킬을 전부 시전한다는 뜻이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거기에 이제 패시브 효과가 가고일의 돌가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톤 스킨이라고 이렇게 발동이 되죠. 이거는 시전의 개념이 아니라 스킬을 시전했을 때 발동이 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루시 스킬이 보시게 되면 이제 상태 효과나 중첩에 대한 선차단이죠. 그리고 사비나, 의상 사비나인데 강화 효과의 그 면역을 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각각 그 말로시 스킬과 의사비나 그 강화 면역 스킬에
과연 칼레가 어떻게 반응이 될지 이것 또한 좀또 궁금증이 생겨서 말로시 사비나를 활용해서 어떤 그림이 연출되는지도 살펴보겠고요. 이 패시브가 정말 난감한데 일반 전쟁 때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맵바 전쟁을 하게 됐을 때이 스톤스킨 패시브가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화 속도에 따라서 스톤스킨의 그 유효 횟수가, 아,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1로 한정되는 그 효과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3회 공격에 대해서, 이 만화 속도가 보통일 때는 3회 공격에 한해서 피해가 1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화 속도가 예를 들어서 느림이면 4회고, 매우 느림이면 5회가 되겠죠. 나머지 그 빠름, 매우 빠름은 1회씩 더 차등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보통 3회면 스킬 3회나 이제 빈타일 3회 3타일, 세로 3타일을 맞았을 때 이게 패시브가 벗겨진다는 얘긴데 매우 빠름일 때는 아시다시피 세로 3타일을 수비군에 날리면 수비군의 만화가 굉장히 많이 차죠. 그렇게 돼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매우 빠른 전쟁 때, 칼레를 수비군에 세워 볼만 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이 칼레를 어느 포지션에 배치를 해야 좋은 효과를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선, 지금 배치가 레프트 윙, 그러니까 1번에 칼레를 놓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마더를 놓았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배치를 했냐면 어떤 그 상황 연출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여기서 제가 봐야 할 부분은 이제 칼레가 모든 아군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스킬을 2, 3, 4, 5번에 걸쳐서 순서대로 스킬을 시전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마더 스킬을 먼저 발동을 할 건데 시전을 할 건데 칼레가 마더 특수 스킬을 시전한 시점에 3, 4, 5번의 영웅이 살아난다면 과연 부활 여부와 관계없이 칼레가 스킬을 쓰러졌던 그 아군들의 3, 4, 5번의 스킬을 과연 발동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칼레를 제외하고 빠르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주 로키를 배치해 놨는데 군주 로키를 또 배치한 이유는 과연 칼레의 그 스킬을 복사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림이 펼쳐질 것인가? 그것도 또 의문이 생겨서 군주 로키도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마더를 죽이기가 좀 까다롭겠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레가 스킬을 쓰기 전에 강화 면역과 상태 이상 차단 스킬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군주 로키 스킬이 찼는데
지금 칼레한테 먹였을 때 과연 물론 스킬 복사는 되겠지만 지금 3, 4, 5번 영웅이 죽어 있죠. 저 죽은 영웅들의 스킬을 쓸 것인가? 아니면 어쨌거나 오펜스 입장에서 스킬을 쓰기 때문에 아까 스킬 두 번째 내용 있죠? 그 스킬이 발동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쓰고요. 지금 완전히 전혀 다른 스킬이 나갔죠? 일단 복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질이 정말 약하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제 아군들이 죽어 있을 때는 칼레가 어떤 그림을 좀 펼칠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바로 죽이지 않고 좀 마더가 부활을 하게끔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와, 일단 딜이 엄청나네요. 지금 스톤 스킨 발동되고 있죠. 일단 마더 죽이고 일단 부활시켜서 자 지금 모든 걸다걸수 있는 상황이죠. 과연 강화 면역을 먹였을 때 패시브가 발동이 안 되는지 들여다보겠고요. 그리고 각각 영웅들이 지녔던 그 상태 이상 효과들이 말로시로 차단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스킬 나갔고요. 지금 이 반각은 아까 걸렸던 반각이고, 마더 스킬에서 저스티스가 살아났고, 반각이 추가로 안 들어갔죠? 이거는 이제 말로시에 차단이 된 거고, 지금 패시브 발동이 안 됐죠? 강화 면역으로 인해서 스톤 스킨은 발동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과연, 과연, 마더 스킬을 발동했을 때, 다수의 영웅이 살아났을 때, 그, 부활된 영웅들의 스킬을 부활 여부와 상관없이 칼레가 쓰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킬이 너무 빨리 나가서 제가 아까 포착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칼레 스킬을 좀 유도를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로시하고 의비나의 테스트는 끝났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더 스킬 먼저 나가야겠죠. 기본 스킬 나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마더 스킬이 발동이 되면서 4번, 5번 영웅이 살아났죠. 그리고 나서 아까 센터에 이자르니아가 있었는데, 이자르니아 스킬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더가 이제 선스킬로 나가는데 이 선스킬 나갔을 때 영웅들을 부활시켜 버리면 그 부활된 영웅은 그 부활될 영웅의 그 스킬은 칼레가 시전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덱 배치를 할때 칼레아 마더는 무조건 뛰어나야 된다. 이거는 좀 확인이 됐네요.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확인을 해보고 싶은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연출하기가 좀 너무 까다로워서, 엠퍼라는 게 변수가 많은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 포지션에서 보고 싶은 것은, 제 아군이 죽어 있을 때 군주 로키가 칼레의 스킬을 복사를 하면 제가 보유한 영웅들, 그러니까 즉 칼레한테 죽은 영웅들이 그 죽은 영웅들의 스킬을 군주 로키가 쓰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스킬 나갔고, 자, 일단 사비나가 죽었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스톤 스킨이 발동돼 있을 때또 군주 로키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복사 자체가 아예 안 되는군요. 사비나가 죽었는데 사비나 스킬 안 들어갔죠. 이로써 군주 로키로는 칼레 스킬 복사는 할수 없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포지션에서 거의 웬만한 거 많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포지션은 끝났고요. 두 번째 포지션 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지션은 마더가 5번에 있죠. 아까 봤듯이 마더는 칼레와 붙여놓으면 확실히 효과는 방덱을 배치했을 때그 효과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완전히 떨어진 포지션을 또 이제 실험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군주 로키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가 풀업이 돼 있어서 빠르게 제거를 하려면 말로시도 일단은 말로시터 넣죠.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빠르게 제거를 하고요. 안 죽겠죠? 이렇게 하고, 일단 만화 차게 두겠습니다. 지금 말로시를 때려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속각이 풀릴 때까지.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그냥 제가 맞겠습니다. 자, 기본 스킬 나가고 미키 나가고 아까 강화 효과 면역이 있었기 때문에 스톤 스킨 발동 안 됐고 이 카라의 도발 스킬도 발동이 안 됐죠. 근데 말루시 스킬은 쓸 수가 없어서 상태 이상은 차단을 못했죠. 이 나무가 공각하고 반각을 먹이는데 그 효과는 그대로 막았습니다. 근데 만약 말로시를 먼저 칼레한테 이 스킬을 먹였다면 이 상태 효과도 당하진 않았겠죠. 이건 아까 영상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마더가 5번에 있으니까 2, 3, 4번에 있는 영웅들 스킬 먼저 쫙 써주고 부활을 하니까 칼레가 그 세 마리의 그 공덱 스킬들을 전부 사용하고 부활이 되면서 훨씬 효과가 좋죠.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칼레는 무조건 레프트 윙인데 마더하고 떨어뜨려놔서 칼레 1번, 5번은 마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적절하게 3명 공덱을 구성하면 맵밭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포지션에서는 테스트 해볼 만한 게 이제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도주를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죠. 칼레가 5번, 그러니까 라이트윙에 있고, 그 다음에 마더 바로 옆에 붙여놓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좀 빠르게 제거를 할게요. 자, 죽지 않겠죠? 다행입니다. 일단 칼레가 정말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어우, 이거 소환소에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앰퍼는 변수가 많아서 이게. 테스트가 참 어려워요. 아. 엔지죠? 일단은, 아, 대바나를 빼야겠습니다. 아, 이 소환수 때문에 이게 참,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크날포드를 넣어볼까요? 일단은 마더가 붙어 있을 때는 확실히 좋지 않다는 결과를 아까 도출을 했죠. 근데 라이트윙에 칼레가 있고 마더가 바로 옆에 있을 때 케이스는 아까 좀 NG가 난 관계로
이번 포지션을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바나가 좀 방송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또 이런 변수를. 지금 케이스는 일단 마더가 떨어져 있는데 1번 포지션에 있어서 아까 레프트 윙에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그림인데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좋진 않을 것 같고 일단 한번 해보죠. 일단 빠르게 없애보겠습니다. 참 M4라는 게임이 참 변수가 많은 게임인 것 같아요. 타일에 따라서. 빠르게 좀 제거를 했고요. 일단 마더누스 제거하고 알로시하고 의비나 먹이고 마나 채우겠습니다. 죽을 뻔했네요. 기본 스킬 나갔고, 패시브가 면역이 되면서 발동이 안 됐죠. 그리고 상태 이상 효과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말루시 스킬이 들어가서. 그리고 게다가 지금 나무 스킬은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마더 스킬이 발동되면서, 죽었던 마더 스킬이 발동되면서 나무가 살아나면서 이 나무 스킬은 안 들어갔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거나 만약에 마더 스킬을 첫 번째로 발동을 시켰을 때 모든 영웅이 살아난다면 기본 스킬밖에 안 나가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칼레가 스킬을 쓰는 시점에 아군들이 살아있진 않은 상태라서 아마도 그 아까 135% 광역딜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더노스는 붙여놓는 것과 근데 라이트 윙일 때는 붙여놓는 게 조금은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어찌 보면 어쨌거나 마더가 1번 포지션에 있는 건 좋지 못하다 이런 또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실험 못했던 그 칼레가 5번, 마더가 4번일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마더가 1번에 있거나 레프팅일 때 칼레 옆에 마더가 있으면 좋지 않다. 이 결과를 얻었고요. 네, 아까 대바나가 엔지를 내면서, 아까 실험 못했던 라이트윙 칼레, 그리고 마더너스 바로 옆에 4번 포지션에 있는 테스트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칼레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전무후무한 그런 영웅이고,
웹과정에서 정말 활용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포지션은 칼레가 1번이 좋고 마더 5번. 이렇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칼레 스킬을 채울게요. 자, 이제 스킬 찾죠. 자, 기본 스킬 먼저 나가고, 패시브 발동되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마더가 4번에 있기 때문에 1, 2, 3번 스킬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 와, 진짜 엄청나네요. 지금 말로시하고 의미나 스킬은 안 먹여놨기 때문에 스톤 스킬 발동됐고, 그리고 상태 이상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나무 반깍 먼저 들어가고, 카간딜 들어가고, 키레어, 의상 키레어 딜 들어간 다음에 부활이 되면서 또 살아났죠. 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4번, 5번이 초록으로 돼 있을 때, 맵바이 같은 경우는 상성이 붙어, 그러니까 같은 속성 영웅이 붙어 있어도 크게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4번에 맞아놓고 5번에 칼레를 놓는 것도 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또. 레프트윙에 칼레를 놓고, 레프트윙에 칼레를 놓고 마더를 놨는데 그런 상황은 좀 나오기 어렵겠지만 어떤 상황을 말할 수 있냐면, 칼레 스킬을 써서 마더 스킬을 발동하고, 모든 영웅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영웅들이 마나가 꽉차 있을 경우에는 또 스트레이트로 바로 연달아서 다이렉트로 스킬이 나가겠죠. 그런 강점은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기대하고 방덱을 세우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 제일 좋은 포지션은 칼레 1번, 마더 5번이 될것 같고, 굳이 칼레를 라이트윙에 두고 싶다면 마더를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칼레로는 정말 좀또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습격전에서 칼레를 만났을 때, 마더노스가 아니죠. 알프리케의 그 스킬을 먹여서 무지의 일격을 발동되게 했는데, 이 칼레가 무지의 일격 스킬을 발동한 후에, 어쨌거나 스킬이 발동된 거죠. 무지의 일격이. 만화는 전부 없어지지만, 그 무지의 일격 스킬을 칼레가 발동하고 나서 스톤 스킨이 또 발동, 패시브가 발동되는 그 기이한 형상이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칼레를 놓고 좀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참 엠퍼는 스킬 내용만 봐서 영웅을 정말 생각 없이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양한 그 디테일한 실험도 해보고 싶은데 그 상황 연출을 하는 게좀 난해한 면이 있어서 타일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측 불허한 상황들을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일단 포지션에 대한 실험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좋은 그 칼레 스킬을 원천 차단은 못하지만 칼레가 그
그 죽은 영웅들의 스킬을 발동할 때 각각 상대 효과 이상을 차단하거나, 그리고 스톤 스킨을 막고, 강화 면역이죠. 강화 면역으로 스톤 스킨을 막고, 각종 그 아군의 이로운 그 강화 효과들, 예를 들면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들 좀볼수 있었죠. 이 밖에도 또, 칼레를 상대하시다가, 혹은 공덱으로 칼레를 사용하시다가, 그 디테일한 면에서 또 특이점이 발생이 되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 포지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칼레를 방덱으로 활용했을 때, 특히 맷바장 때, 레프트윙 1번 자리에 놓는 게 좋고, 그러니까 노말한 기준이죠. 그냥 일반적인 그 기대 효과를 갖기에는 칼레를 1번 자리에 놓고 5번에 마더노스를 놓고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로시와 의비나, 즉 상태 이상 차단, 강화 면역을 먹였을 때 칼레의 스킬을 차단할 순 없다. 하지만 죽어있던 아군들 스킬들에 대한 상태 효과 차단은 되고, 강화 면역을 먹였을 때 칼레가 스톤 스킨 발동을 할수 없고, 그 각각의 그 죽었던 영웅들의 또 이로운 강화 효과를 지닌, 예를 들면 도발 효과 같은 그런 이로운 강화들을 차단을 할 수는 있다. 면역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